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건강에 신경 쓰는 시점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살균 등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왔습니다.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. 살균 등 자체가 수명이 다했나 보네요. 필라멘트가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네요. 이런 거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조명각에 가서 살균 등을 요청하시면은 아마 적당한 가격에 램프를 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살균 등을 보유해 놓기 때문에 새 거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필라멘트가 정상적인 게 보이지요? 네. 교체를 해봤습니다. 전원 누르고 살균. 하고 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아, 예. 저렇게 불이 들어온 것이 보이죠? 가끔 살균 등을 교체하다 보면 그리고 살균 소독기에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등 기구를 뒤집고가 있는 걸로 쓰면 좋겠습니다. 그 업체들에게 부탁합니다. 앞으로 이 살균 등 꽂는 부분을 그냥 일자형으로 하지 마시고 돼지코형으로 좀 하면은 이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굉장히 접촉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더군요.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좀 고장 없는 제품들을